1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가능하고 값은 2, 4, a이고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평균 x바가 갖는 값은 2, 3, 4, 5, b, a다. 자, 근데 봐봐. 이게 평균이잖아, 지금. 그럼 2, 2 뽑아서 평균은 2죠. 2, 4 평균 뽑아서 만든 게 3이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4, 4 평균 뽑아서 만든 게 4고요. 두 개 다 해서 2로 나눈 거니까. 그럼 이거 5 될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차피 두 개 다 해서 10은 돼야 돼요. 맞지? 맞나요? 그러면 A 값은요, 6 또는 8이라는 게 확정적입니다. 지금 문제에서. 근데 A가 6이 돼버리면 B 값은 뭐 5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상으로는 좀 안 맞죠? 봐봐. 이게 6이 돼버리면, 이게 6이 돼버리면 얘들 둘이 다 한 게 10이고 얘들 둘이 다 한 게 8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거는 6, 6 해서 6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나올 수 있는 게 없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A가 8이 돼버리면 보세요. A가 8이 돼버리면 요거 두 개 다 한 게 10이니까 5 나오고요. 맞죠? 그 다음에 4, 8, 10이니까 이거 6 나오고 A는 8, 8 더해서 8로 나올 수 있거든요. 평균과 한 겁니다. 맞죠? 어차피. 이해됩니까? 두 번 뽑아서 평균과 한 거니까. 그러면 A와 B의 값은 끝났어요. 문제에서 X가 2일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PX가 2일 확률. X바가 2일 확률. 표면 평균이 2일 확률은요.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거 구해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두 개 더해서 4가 되는 경우는 뭔데요? 얘밖에 없죠. 맞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야 돼? 나올 수 있는 거는 지금 문제에서 요거는 쌤이 자 요렇게 합시다. X가 2일 확률과 X가 2일 확률을 정리한 거잖아. 맞죠?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기죠. 이해됩니까? 2일 확률 한 개 뽑아내고 2일 확률 한 번 뽑아낸 다음에 걔들 둘이 더한 거의 평균이 X바가 2인 거니까 요게 지금 얼마다 이거? 6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X가 2일 확률은 얼마다 이거? 8분의 1이라는 거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쌤 표 하나 해놓고 할게요. 표가 안 돼 있으니까 헷갈려서 2 4 8 이게 지금 8분의 1인 거 찾았어요. 이건 X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3일 거고 했어요. 자, X바가 3일 거는요. 자, 3 되는 경우는 뭔데요? 두 개 더해서 합이 6 돼야 돼요. 6 되는 경우 뭐 있어요? 2, 4밖에 없죠? 맞지? 2, 4인데, 자, 봐. 얘는 첫 번째 2, 두 번째 4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도 있어요? 4, 2도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두 가지 경우 나오죠. 2, 4랑 4, 2. 그래서 곱하기 2 할게요. 요거 계산했더니 확률이 얼마 나왔다? 32분의 5 나왔다. 그럼 얘들 둘의 확률은 64분의 5가 돼야 되겠죠? 맞지? 맞나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언급했던 얘가 이거에 대한 확률을 찾아버렸거든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64분의 5니까 얘는 64분의 8분의 5가 돼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계산해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X가 4일 확률은 8분의 5입니다. 그럼 얘가 지금 8분의 5라는 거죠. 그럼 8일 거는 뭐 굳이 필요가 없죠. 왜? 다담 1 되니까 얘는 얼마 돼야 돼요? 8분의 2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X가 4일 확률과 뭘 구하래? AB 값을 곱한 거를 정리하래. AB는 6, 8에 48이고요. 48에다가 뭐 X가 4일 확률이니까 답은 30 나오겠네요. 30. 되겠나요? 또 할게요. 2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를 표로만 확률분포를 표로 만들었다. 이때 모집단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평균 X바를 아는데 X바가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의 합이 25분의 7이다. 17이다 이래 나왔죠. 이건 그냥 해봐야 됩니다. 맞죠? 자, 얘 평균 1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1, 1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자 정리할게요. P, X바가 1일 거는요. PX, 그러니까 X가 1일 거, X가 1일 거기 때문에 그냥 쌤이 뭐 할게요? A제곱으로 두면 되죠. A 곱하기 A.
맞나요? 두 번째, X가 2일 확률 구할게요. X바가 2일 확률. 그럼 얘는 평균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게 뭐가 나와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그럼 4 되려면 1, 3, 3, 1, 2, 2 세 가지 나옵니다. 자, 1, 3은 뭔데요? A, B죠. 근데 3, 1도 A, B니까 얘는 두 개 나올 거고요. 맞나요? 또 2, 2도 되죠. 그러니까 뭐도 돼요? B제곱도 됩니다. 그 다음에 X바가 얼마일? 3일 확률은요? 두 개 더해서 6 되는 경우는 3,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돼요? B제곱이죠. B가 두 개 있네. 맞죠?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25분에 17 나온대요. 정리할게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제곱이 얼마다? 25분의 17이다. 요 정도 하나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지금 조건은 하나밖에 안 구했고, 이거 A 더하기 2B가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A 대신에 2B를 집어넣읍시다. B 대신에, A 대신에 집어넣읍시다. A 대신에 1-2B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1-2b의 제곱이고요. 얘는 2b의 1-2b가 되고, 얘는 2b의 제곱이 되고, 얘는 25분의 17이다 이거죠. 정리할게요. 얘 풀면 4b제곱, 요거 풀면 -4b제곱 없어집니다. 그러면 2b제곱 하나 남죠. 그 다음에 b 정리할게요. -4b 플러스 2b죠. 맞지? 그럼 -2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 1 있고요. 없죠. 맞지? 그럼 플러스 1은 25분의 17이에요. 아이고, 25 곱해야 되겠네. 50b제곱 마이너스 50b. 자, 이거 25죠? 이거 17이죠? 넘어오면 얼마 돼요? 8 되죠? 9가? 8 맞죠? 그러면 25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b 플러스 4는 0이고 인수분해해야 되나? 맞죠? 5b 마이너스 1 5b 마이너스 4 하면 나옵니까? 20이랑 5랑 맞지?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게 b 값은 얼마다? 5분의 1이거나 또는 b의 값은 얼마다? 5분의 4다. 자, 이걸로 통해서 A값도 자동구할 수 있죠. A가 5분의 1이면 5분의 3 되죠. 얘가 5분의 4면 마이너스 5분의 3 나옵니까? 맞죠? 근데 얘는 안 되겠죠. 왜요? 여기서 A는 확률이거든요. A가 확률이 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가 지금 5분의 3이고 얘가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다. 다 찾았자. 문제에서 제곱제곱해서 나와래요. 25분의 9랑 25분의 1이니까 25분의 10. 약분하면 얼마고? 5분의 2입니까? 됐나요? 3번. 모집단의 확률변수 X의 확률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나옵니다. 자, 이때 표본의 크기가 4예요. 그럼 N은 4입니다, 지금. 자, 표본의 크기가 4다. 자, 이때 이미 추출했을 때 X바. 자, 문제에서 우리 흔히 알고 있겠지만 EX나 EX바나 똑같은 값입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EX바가 5잖아, 지금. 5, 20에다가 3 더해서 13 나오니까. 이걸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EX도 얼마 나온다, 이거? 5 나온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됐나요? 분산 구하라 할 때 좀 이따가 N 쓸 거고. 그러면 자, 일단 이거 우리 연립방식 쓰면 끝나죠? 얘 지금 12분의 3입니다. 맞죠? 맞나요? 그러면 이거 4개 더해서 뭐 돼야 돼요? 1 돼야 되니까 얘가 12분의 4면 얘들 둘이 더하면 12분의 8 돼야 돼요. 맞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12분의 8입니다. 12분의 8은 4로 약분하면 3분의 2 나오나? 맞나요? 두 번째, 평균 구했잖아. 평균이 5 나온대요. 자, 이거 얼마인데요? 12분의 3, 12분의 12죠? 맞지? 그러면 12분의 3 더하기 1 더하기 5A 더하기 6B는 얼마나? 5 나온다. 그러면 이거 지금 이거 넘어가면 이거 4 되고요. 그 다음 이거 4분의 1이잖아. 넘어가면 얘가 4분의 10 5 나옵니까?
양변에 4 곱합시다. 분수 귀찮으니까. 아니다. 그냥 그대로 갈까. 자, 일단 그냥 적읍시다. 5a 더하기 6b는 얼마 된다? 4분의 15죠. 맞지? 두 개 뺍시다. 됐나요? 위에 거 두 배씩, 다섯 배 시키고요. 밑에서 위에 거 뺍시다. 그럼 이거 5a니까 빠지면 없어지죠. 5b인데 빠지면 b만 남습니다. 맞죠? 그럼 얘는 4분의 15에서 이거 다섯 배 한 거 3분의 10을 빼는 거죠. 그러면 통분하면 12분의 3 곱하면 45. 이거 4 곱하면 40. 그럼 12분의 5 나오나요? 그럼 b가 12분의 5라는 거야. b가 12분의 5니까 애들 들이면 1, 4, 5 더하면 9니까요. 얘는 12분의 다시 뭐가 돼야 돼요? 3 되겠죠. 이제 다 구했네. 분산 구합시다. 자, 분산을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빼야 돼요. 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 구하면 제곱의 평균은 12분의, 자, 위에 거 제곱에서 9, 16 곱하기 3 하면 48, 25 곱하기 3 하면 75, 36 곱하기 5 하면 180입니까? 맞나요? 자, 이거 계산하면, 내가 계산한 게 없나? 12분의 312 해서 26 됩니다. 선생님이 계산했는 거 보고 그냥 적은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EX는 뭔지 알잖아 지금. 얼만데요? 5. 됐나? 그럼 얘를 제곱하면 얘는 25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분산은 얼마 돼? 26 빼기 얼마? 25 되니까 얼마 된다? 1. 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VX가 얼마다 이거? 1이다. 그럼 VX 반은 어떻게 구해요? N분의 VX잖아. 맞지? 근데 N이 얼마야 지금? 4. 따라서 얼마 돼야 돼요? 4분의 1 돼야 되겠죠. 맞나요? 뭐고, 아, 딴 거 구하는 겁니까? 그럼 EVX, E, 아니지, VEX 바 더하기 3입니까? 얘는 4VX 바하고 똑같죠? 2제곱. 더하기 빼기는 의미 없으니까. 답은 얼마 나와요? 1. 모집단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확률분포표로 나타냈다. 그리고 크기가 N이다. 모집단의 크기가 N은 표본을 추출했다. 얘 봐봐. 어차피 평균은 같은 방법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뭐 EX를 M이라 하면 EX 봐도 당연히 M이니까 이걸 M으로 바꾸면요. 3M-9랑 9-3M이랑 같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그럼 6M은 얼마다? 18이니까 M은 얼마다? 3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다 우리? 3입니다. 평균의 3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걸로 이제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 A 더하기 B 하면 얼마 나온다? 6분의 5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균 구합시다. 곱해봤자 0이니까요. 2A 더하기 6B는 얼마 나온다? 3 나온다 이거죠. 맞지? 빼버립시다. 6 곱해서 빼버립시다. 이것도 날릴 겸 여기 6 곱하면 빼면 얼마 돼요? 4 해야 됩니까? 6 빼면 없어지고 6 곱하고 빼면 얼마 돼요? 2 됩니까? 그럼 A 얼마 돼? 2분의 1입니까? 2분의 1이 6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얼마 돼야 돼? 6분의 2 됩니까? 다 됐나요? 이제 뭐 하자? VX바가 3분의 1이다 했으니까 VX 구한 다음에 N분의 VX가 3분의 1이다 하면 끝나는 문제죠. 자, 똑같이 다시 뭐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 구합시다. 제곱의 평균은요, 6분의 0, 4, 12죠. 36, 72죠. 얘 계산하면 6분의 84니까 얼마 나와? 14 나옵니까? 14. 그 다음에 평균은 얼마야? 3이죠. 제곱하면 9 나옵니다. 따라서 VX는 얼마 돼야 돼요? 14 빼기 9니까 얼마 나온다? 5 나온다. 그러면 VX바는 N분의 VX니까 5 나와야 되고 이게 지금 얼마다? 3분의 1이다. 따라서 N은 얼마다 이거? 15다. 됐나요? 5번. 어느 고속버스 회사에서는 A에서 출발하여 B로 도착하는 노선을 운행하며 소요시간을 기록한다. 소요시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했기 때문에 소요 시간을 내가 뭐라 하면 확률변수 x라 하면
이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뭐를? 240 그리고 1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기록한 이 노선의 소요시간 중에서 임의로 추출한 N개의 소요시간 추출했으니까 똑같이 표현평균 X바를 한다. PX바가 얼마 돼 있어요? PX바가 245보다 작을 확률이죠. 맞지? 이해됐나? 그러면 X바에 대한 정규분포도 내가 만들어 놓는다 했다. 맞지? 평균은 똑같고요. 지금 크기를 N으로 뽑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N분의 15 전체의 제곱골이 됩니다. 표준면차까지 다 구했죠? 그럼 난 이거 보고 정규분포로 만들면 됩니다. 자, 표준화. Z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요? 루트 N분의 15가 되고 245 빼기 평균 240이 됩니다. 얘 계속 정리하면 P, Z는 분자 5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면 뭐 돼요? N, 루트 N분의 3만 남잖아, 분모에. 그럼 3분의 얼마 돼요? 루트 N만 남죠? 맞죠? 자, 이렇게 된다. 근데 요게 0.9772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보세요. 이게 뭔지 몰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평균이고요. 자, 요 지점이 0.9772라는 넓이면, 요 놈은, 그니까, 3분의 루트 N 넣으면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까지 해도 상관없죠. 맞지? 지금 이게 0.9772는 이거잖아. 0.5 더하기니까. 얘가 지금 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루트 N은 요까지 와도 되고 이거보다 커도 돼요. 그래서 아 얘가 2보다 크거나 같구나 라는 걸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루트 N이라는 놈은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루트 N은 뭐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N은 3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버려요. 그래서 N의 최소값은 36이 됩니다. 6번 모평균이 58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언급한 걸 따라가야 되는데 표면평균을 X바라 한다. 자, 그럼 X바는 어떻게 만들어요? X바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모평균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 플러스 2이니까 크기가 25라 했죠. 평균은 똑같이 나올 거고 맞나요? 표준편차는 크기가 생겨서 5분의 시그마 더하기 2의 제곱이 되어버립니다. 맞죠? 이해됐나요? 어? 쌤 반대로 읽었나? 이게 Y바입니까? 아 쌤 잘못 봤네. 그럼 X바도 하나 만들게요. X바는 위에 있었네. 자 X바는 뭐야? M 하고 평균이 58이구나. 쌤이 이게 편집을 하면서 잘라가지고 만들어서 내 책에 있는 거랑 쌤이 헷갈렸다. 이게 16이니까 4입니까?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이죠. 자 이렇게 돼 있겠네. 이 두 가지 보고 풀어라 이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두 확률변수 X바, Y바. 자 확률변수, 확률 밀도함수를 FX와 GX라 할 때 얘들 둘의 그래프는 직선 X는 60의 대칭이래요. 그러면 직선 X는 6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요게 60이면 FX의 그래프하고 GX의 그래프는 요런 식으로 뭐 만들어졌다 이거죠. 요런 식으로 대칭이 된다 이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 언급해 주는 거는 이 대칭이 되는 60도 중요하겠지만 얘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대칭이 된다 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말이고 그래프의 모양이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거야? 표준편차가 같다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4분의 시그마랑 뭐랑 같다? 5분의 시그마 더하기 2랑 같다 이거죠. 양변이 20 곱해버리면 5 시그마는 4 시그마 더하기 8하고 같고요. 시그마가 얼마 돼버린다? 8 돼버려요. 이해됩니까? 자 시그마가 8인 거 알았으니까 내가 요거 다시 조금 바꿔 적어 놓을게요. 내가 구한 거니까. 얘는 다시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됩니까? 얘는요? 이건 M이고 똑같이 이것도 2입니까? 2의 제곱이네요. 당연히 똑같겠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뭐 하자. 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PX바가 6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부터 먼저 구하자. 얘는 Z가 뭐보다 요거 보면 되죠 이제. 맞죠? 2분의 58-60이 되고 얘는 P, Z가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죠. 두 번째 P, Y바가 6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P, Z는 뭐보다? 자, 내가 이거 M 안 구했는데 이거 62인 거 압니까? 이게 60 대칭이었거든요. 내가 아까 말 안 하고 지나갔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지금 58이면 얘는 62겠죠. 맞죠? 그래서 아 M이 60이다. 쌤 이걸 안 적고 지나갔네요. 얘 60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2분의 62 마이너스 60이 되겠네요. 그럼 P, Z는 1보다 크거나 같네요. 됐나요? 두 개 넓이 구하래요. 어차피 두 개의 넓이는 뭔데요? 어, 이 작거나 같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만 해봅시다. 어차피 이거 두 개 넓이가 같다는 건 알 거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숫자 반대로 적었나? 이거랑 이거랑 반대로 적었죠? 이것도 반대로 적었죠? 정신 났다. 자, 이게 지금 얼마야? 50... 60이죠. 60-58이죠. 맞지? 이거 60-60이죠. 됐나요? 그럼 얘가 얼마 돼?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네. 뭐 어차피 두 개 똑같으니까 요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요 넓이가 얼만데요? 0.3413이잖아. 맞지? 0.5에서 빼면 얼마 나와? 0.1587입니까? 이거 두 배 있죠? 똑같은 거. 이쪽도 넓이 똑같으니까. 두 배 하면 얼마 돼요? 끝자리 4 나오나? 끝자리 4 나오고 받으면 이거 얼마 돼요? 7 되나? 있나요? 4번에 있네요. 됐나요? 7번.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평균 X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X바는 또 만들 수 있네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은 똑같이 M이죠. 맞지? 크기가 N이니까 얘는 루트 N분의 표준편차 시그마예요. 그럼 요거는 제곱 요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때 문제에서 PX바 전 아는 거 써먹읍시다. PX바가 뭐보다 N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Z가 뭐보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N 플러스 3 마이너스 M이 되네요. 맞죠? 계속 할게요. 그럼 P Z는 뭐보다? 요거 분자 3되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3이니까 3 곱하기 시그마 분의 루트 N이네. 맞죠? 자, 요거 확률이 얼마 나왔다? 0.933이래요. 자, 딱 봐도 0.5 빼고 들어가야 되고 0.5 뺐으니까 얼마 돼야 돼? 433이 문제에서 나와있어요. 1.5라고. 그럼 얘가 작거나 같은 확률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돼? 1.5 돼야 돼요. 맞지? 그럼 얘가 2분의 1 되네. 지금 실크대가 첫 번째 조건에서 알려준 게 뭐야? 시그마 분의 루트 N 자체가 얼마다 이거? 2분의 1이란 거 알려준 겁니다. 실컷. 됐죠? 두 번째, 이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이 36이다 라고 돼 있어요. 됐나? 그럼 정리하자. 이제 어떻게 정리해? 아, 요거는 실내 구간이네요. 일단 적어놓고 할까? 그냥 실내공간 바로 갈게요. 실내 구간은 표본 평균이 지금 얼마예요? 36이죠. 맞죠? 얘는 빼기, 얘는 더하기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95%는 얼만데요? 여기 95%, 두 배 하면 95%죠. 1.96이에요. 1.96 곱하기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얼마 나온다? 시그마가 나옵니다.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까? 맞지? 얘 얼만데요? 어? 얼마예요? 2 아닙니까? 2.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아니고 이거 저 본분수 정리해서 시그마 분의 루트 N이 2분의 1이니까 이건 역수죠. 2니까 얼마 돼야 돼? 요걸 정리하자. 요거 얼만데요? 2 되죠?
그럼 요거 정리하면 얼마 나와요? 382가? 392가? 3.9이 나옵니까? 맞나? 그럼 얘는 지금 39.9이 나오나? 당연히 여기도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뭐 나와 있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뭐. 답은 몇 번입니다? 3번. 됐나요? 모평균의 헤미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6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 맞나요?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데 표본 평균의 값은 X바고 실내 구간을 문제에서 실내 구간 나왔어요. 요거부터 먼저 언급합시다. 됐나요? 자, M은 원래 이래 정리하는데 우리 이거 알고 있어요. 얘랑 자 봐봐 알고 있던 것부터 해봅시다. 얘는 K 곱하기 시그마 K 곱하기 시그마 이거잖아 맞지? 얘들 둘이 더해버리면요 이 값이 그 없어지죠. 맞나요? 그럼 두 개 더하면 2 X바가 남죠. 그럼 두 개 더한 값을 2로 나누면 X바가 나온다는 말이네. 맞죠? 그럼 얘들 둘이 더하고 2로 나누자. 얘들 둘이 나누면 더하면 0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0이죠. 1 받았으니까. 또 이거 받으면 얼마 돼야 돼요? 16 됩니까? 그럼 이거 2로 나누니까 X바 자체가 얼마라는 거야? 8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게 8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8 빼기 얘는 8 더하기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8 빼면 1.29가 나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 1.29겠죠.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근데 또 1.29도 정리해봐야 되죠. 1.29는요 여기 나오는 1.29 요거만 떨어뜨려서 볼게요. 여기 나오는 1.29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거든요. 표준편차니까. 근데 이 K가 지금 얼마야? 99%니까 2.58 나오죠. 그럼 얘는 2.58 곱하기 루트 n분의인데 루트 64가 되겠네요. 지금 표본의 크기가 64니까 에 시그마예요. 자, 딱 봐도 여기에다가 2분의 1 하면 얘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2분의 1 돼야 되는데 얘가 분모가 8이거든. 그럼 여기서 시그마가 다시 얼마로 바뀌어요? 4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아 이거 시그마가 4다라는 것도 알아낸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요걸로. 자,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19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의 평균값이 X바 더하기 1이래요. 내가 아까 X바가 얼마였거든? 8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만드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X바 더하기 1, 9에서 시작한다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그 다음 95%이기 때문에 1.96 따라갑니다. 그러면 얘는 1.96, 얘도 1.96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는 196이니까 루트 196 하면 13 나오죠. 맞나요? 아니 뭐하나 14 나오죠. 됐나요? 그 다음에 아까 시그마 얼마였어요? 4였어요.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문제에서 100이니까 어차피 이 값만 구해내면 되죠. 됐나요? 정리하자. 요거 14 약분하면 얼마 돼요? 9 마이너스 자 100분의 14 곱하기 14 곱하기 14분의 4니까 이거 약분할 수 있죠. 맞지? 이거 56입니까? 그럼 9 빼기 얼마야? 0.56이가? 그럼 얼마 돼요? 8.44 됩니까? 됐나요? 여기에 100 곱하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얼마 돼야 돼요? 844가 됩니다. 됐나요?